구약 창세기 50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죠.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성중하게 일어나십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지요? 예, 저도 추석날 저녁에 저희 처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골은요, 음식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진 않은데, 뭐, 이렇게 그 음식을 좀 해서 부침개도 부치고, 또 뭐 떡도 하는, 요즘에 떡은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반찬을 몇 개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손수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그걸 몇 날 며칠을 이제 계속 명절 먹어야 돼요.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기 추석날 저녁인지라 제가 그, 이렇게 가서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장이라는 장모님이 그 음식을 계속 드셨을 것이니까 저녁에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기름진 것 계속 드셨으니까 뭐 짬뽕이라도 뭐 짜장면이라도 하나 먹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가서 먹자라고서 이야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안이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먹기로 했습니다. 먹기로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했더니 나가서 드셔요 안 드셔요? 왜 안 드셔요? 집에 음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집에서 먹고 왔어요. 집에서 먹고 왔는데 왜 안 나가자고 했더니 그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노인네들이 얼마나 설거지하기도 하죠. 차리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나가서 깔끔하게 먹고 오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에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왜 욕하느냐. 아, 저 집은 먹을 것도 없나 보다. 그래서 사 먹는 아직도 시골은. 아직도 시골은 그렇게 돼. 우리는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내 생각이 모두 옳은 게 아니에요. 의외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모두가 내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 핑크색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도요, 왕궁에도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벤츠 다 칠해가요. 심지어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백성들의 집을 다 핑크, 담장부터 시작해서 다 핑크색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핑크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옷도, 백성들의 옷도 다 핑크색으로 입어라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아, 하늘은 핑크색으로 못 만들겠는가.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자를 한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이러시면 내가 다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저 하늘만 핑크색으로 만들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임금님, 임금님이요. 핑크 색깔 안경을 쓰시면 이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쓰면은 박신순 집사님도 30대로 보여요. 근데 딱 벗으면 저 양반 70대로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색깔을 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으면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글라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선글라스의 함정. 선글라스의 함정. 요즘 우리나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에 보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씩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다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다른 의견이에요. 두 사람을 놓고 다른 의견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놓고 다른 의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부부지간에도 달라요.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나라에 삽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한 사람을 놓고서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높이에서 보느냐, 어떤 장소에서 보느냐, 어떤 인맥을 가지고 보느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보느냐, 어떠한 고향에서 보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나의 눈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르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입니다. 1대 왕은 바로 사울이고요. 그때의 다윗의 말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나 반역을 합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데 왜 반역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는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이 왕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울 왕가에서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다윗에게 지금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는 왕권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지금의 왕권도 싫고 지금의 정치도 싫고 지금의 하는 것도 싫고 유다 지파도 싫고 다윗 왕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정권을 교체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바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는데 그 왕권에 쭉 이어간 게 아니고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은 뭐예요?
자기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됐으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세바고 이게 세바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고향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집안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다 이럴 수 있지만요. 이러한 입장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 고향 사람이니까 무조건 미는 거예요. 나와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 세바가 반란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은 다윗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거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유다지파에서 계속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바는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지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바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반역은 실패로 갔고요. 결국 이 세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삶이 힘들고 짜증나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다 멈춰야 돼요. 이유 없이 힘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는 멈추세요. 멈추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가게 되면 나의 시각으로 나의 입장으로 세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잘하는 것도 못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치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인간의 편협되고 불완전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요. 오늘도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그것에 찬성하기 전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금 이 인물이 법무부 장관 된다라고 했고 지금 임명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최소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지 간에 찬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소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넬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넬류는 백부장입니다. 장교, 로마 군인의 장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람은 무지한 어부였었고요. 아주 그냥 뭐 소박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세상의 권력이라거나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무지한 사람, 배울 것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고넬류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자기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한 상황, 시츄에이션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넬류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고넬류의 가족이요. 성령을 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시각, 신앙이에요. 편협된 마음,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서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뭐냐면요, 신앙인 거예요. 그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초신자 때는 이게 없어요. 다 세상을 봐도, 모든 것을 봐도 인간적인 나의 시각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각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셔야 돼요. 명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네요. 문자가.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야 될 문자가 아닌데 왔어요. 누가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만나시다 목양실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 때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 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서 보니까 다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서 목사님한테 꼭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냐, 자꾸 나의 시각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들 생각에 이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를 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몇 년간 하냐면 13년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고생했는데 그때에 이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망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훌륭한 거냐, 그 13년 동안에 억울한 종살이를 하며 그 이방 땅에서 있으면서요, 한 번도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불행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살이 되어서 13년이 흐른 30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관점으로 그 어려움을 불행을 했더라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랑 항상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뻔한 스토리예요. 그는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불행을, 그 어려움을, 그 노예의 생활을, 그 죄수의 생활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그를 해석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건 다 서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도대체 13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용서, 용서, 용서예요. 이 땅에는 복수가 난무합니다. 복수가 난무해요. 정치판을 지금 보게 되면 다 복수열전이에요. 복수열전. 다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랬다 보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요. 한 대 맞고자 하면 너 가서 두 대 때려. 맞아줘. 이게 아니고요. 가지고서 뒤때려. 이거예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향하여서 복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13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데, 나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악적같이 살아서 내가 오늘 애굽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 총리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면 잠시 속이 시원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에 들어간다면요. 잠시 속은 시원할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요셉은 이런 후회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 해석을 했던 겁니다. 미움과 원망의 선글라스를 벗었던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요, 땅을 마련해 줍니다. 뭐가 이쁘다고 땅을 마련해 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서 내가 13년 동안에 진짜 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다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는요. 첫째는 뭐냐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세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신앙으로 사는 땅을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더 대접을 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철저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 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어. 13년 동안에 감사한 일과 행복한 마음으로 13년을 산다라고 한다면 금방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노예와 이 죄수의 몸으로 13년을 산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에 이 요셉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 시카고의 한 할아버지가 평생 이제 목수의 일을 하고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다니냐면 시카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에 중국 고아원에 이제 옷을 보내기로 이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옷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수였다 보니까 이 그 옷자 옷 상자를 이분이 이제 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옷 상자를 크게 짜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옷을 다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중국 고아원에다가 보낼 이제 교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짰네요. 짜고서 크게 짜고서 거기다가 옷을 다 집어넣고 하고서 끝났는데 아, 자기가 안경 쓰고서 그걸 했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노인네가 큰맘 먹고 이 안경을 그 하나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안경을 가지고서 이제 잘 보고 그다음 목수일도 잘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상자에다가 자기가 그 안경을 넣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한탄하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고 이 바보. 여러분 그 안경이 비싼 거 마음먹고 산 것도 그 중요하지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쓸모가 없나. 이 바보야. 그 안경을 도대체 어디다 놓은 거야. 예, 나는 쓸 데가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시카고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서 그 시카고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인도하게 됐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옷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정말 그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 바로 안경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쳐들어왔답니다. 오늘 갑자기. 그래가지고 기물을 다 파괴하고요. 그때에 자기 하나 애지중지하던 안경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안경을 확 밟아가지고 확 뭉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안 쓰니까 이게 두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그렇다고 안경을 이렇게 살 수도 없지, 내 살 수도 없는 이거. 너무너무 보이지도 않고, 머리에 두통도 심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경 좀 주세요, 안경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안경이 있는데 딱 써보니까 자기하고 도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안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해 인사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한 구석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하여 없이 눈물을 흘리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안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여 몹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 어르신이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요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일들이 너무 조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알지 못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때로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답답하지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려도 안 돼요. 기도 없이 기다리는 거는 이건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해요. 하나님한테.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지고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오해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크게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글라스 벗으세요. 선글라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